오늘 방송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. 뭐예요? 어? 내 연금이 얼마인지. 그렇죠. 그게 중요하죠. 맞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한데. 네.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있어요. 아, 내 곁에 국민연금. 네, 그러니까 바로 앱이 있다고 해요? 당신 곁 말고 내 곁. 내 곁에 있는 국민연금 앱을 깔면 지금 깔면 바로 되는 거예요? 네, 국민증서가 있으면 바로 되는데 너무 아, 좋아요. 이게 너무 좋은 게 내가 수령할 액수에 대한 탭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 냈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요. 세전 세후로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. 그래서 저도 어저께 딱 보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. 아, 겸손하시네. 저도 그 어플을 깔아가지고 봤는데요. 내가 그동안에 그냥 내기만 했지 실제로 몇 살부터 월에 얼마씩 받는지는 몰랐잖아요. 모르지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아, 내가 몇 살부터 실제로 이게 나 죽을 때까지 나오는구나라고 금액을 딱 보고 나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. 한번 다들 확인해 보세요. 왜 말을 안 해? 이거 잘 거. 가입하고 있어. 아, MC가 진행을 안 해. 근데 이게 오, 저는 참. 이게 궁금한 게 네. 지금 사실 저희도 다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. 네, 10년을 만약에 채우지 못했을 때 네. 그때는 그 돈을 뭐 어떻게 뭐 돌려받든지 뭐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? 일시금으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게 가입 기간 10년은 뭐 채우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. 이제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이자까지 다 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네. 사실은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잖아요.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간을 못 채웠는데 연금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. 2008년부터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했을 때 우리 6개월 추가 기간을 인정받고요. 오. 또 2008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. 이거 체크해야 돼, 이거 체크해야 돼. 또 마지막으로 2016년 8월부터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75%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다 꼼꼼히 챙겨보시면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